것도 가능하다. 예, 그렇게, 심지어 예, 돈을 받아다. 받아라만 가능하다라는 지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3년 후에 2020년에 속행시 사망. 그 속행시가 캄보디아에서 온 네. 호천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 이동자가 기숙사에서 굉장히 추울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그 사망 사건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12월 20일 그 직후에 나온 노동부의 어떤 그 지침이 바뀌었어요? 네. 아 조사 결과가 나온 걸로 봐서는 그 밖에 임시 주거시설 아까 말한 두 카테고리 중에서 주택으로 이제 등록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이런 것이 아닌 그 밖에 임시 주거시설에 농업 지역에 이주 노동자 사는 비율이 74%였습니다. 74. 네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가 74%. 네, 그러니까 그 이주 노동자 고용화제 이주 노동자 전체로 봐서는 약 68-69%고요. 전체로 봐서는 농촌 지역 농업 노동자들의 경우는 74%였다는 겁니다. 심각하군요. 예, 그러니까 집이 아닌 곳에서 사는 이주 노동자들이 70%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네. 알 수가 있죠. 그 지난 겨울에 그 사망 사고가 터지고 나서도 제도 개선은 아직 없고 실태 조사 결과까지만 나왔다 이겁니까? 네, 아직까지는 실태 조사 결과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노동부가 지침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내 숙소 그 숙소의 경우는 예.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못하게 하겠다. 고용을 불허하겠다. 라고 하는 제도가 됐어. 진일보 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걸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예. 이런 일 벌써 십수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알고 보니 서울법대 출신이시라고요? 예, 그거는. 네네. 아니요, 예. 뭐, 판검사나 변호사 할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졸업하고 뭐 하셨어요? 속된 말로 딴따라를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 노동운동도 조금 했고요. 노동운동 예, 좀 하시고.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그 야학을 예. 조금을 했고 그 다음에 영화 만드는 예 영상 제작을 좀 배워봐야겠다, 영화를 좀 배워봐야겠다라고 해서. 워크숍 같은 데도 좀 찾아다녔고요. 실제 예. 영상 제작 일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 한때 작은 방송사, 케이블 방송사에 취업한 적도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다큐멘터리, 독립 다큐멘터리 만드는 일을. 예.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욕구는 있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998년부터. 그게 벌써 20몇 년 전인데. 네네네.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관심이 갔던 겁니까? 예, 그럴 만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걸 하고 싶었고. 그래서 얼마간. 그래서 다큐멘터리 네. 세계에 뛰어들었더니. 네네네. 외국인 노동자가 보였냐?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첫 작품부터가 외국인 관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첫 작품이 이제 그 제목이 데모크라시 예더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더봉 버마 미얀마 말입니다. 미얀마 예. 지금도 뭐 난리입니다만은. 네. 그때 이제 방송에서 그만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노동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부천 지역에 있던 그 노동자 이주노동자 활동가, 이주노동자 인권 옹호 활동가를 만났는데 그때 함께 있었 그때 버마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예. 버마 모국에서의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런 외국인들을 만났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저분들은 그 당시에 우리 사회 관념으로는 불법 체류 외국인인데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국의 대사관 앞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원한다라는
뭐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보다는 사회가 훨씬 더 딱딱하고 이제 공권력의 어떤 그 권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힘이 셌던 시기였거든요. 그 이후로 이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고, 물론 이제 한국의 노동자들의 노동 오래전에 있었던 노동운동에 관한 다큐멘터리, 다른 분들의 작업과 협업을 했고, 협업을 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주로 작업했던 것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상 기록으로 사회를 향해 메시지를 남기는 다큐멘터리스트를 꿈꾸셨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몇 편 만드시기도 하셨고 상도 타셨고 그렇죠? 예, 상도 타고 그러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는 직접 그분들의 하소연을 듣고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된 겁니까? 그 이후로 2010년 이후로 말씀드린 대로 2017년경부터 제가 이주노동자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카메라에 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담기만 그 사람들 사연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 네. 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냐면요. 2005년, 2006년 무렵부터는 이 다문화라는 용어가 막 보편화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 시기가 있습니다. 2015년, 2005년, 6년 그 무렵인데요. 근데 이제 거기 한국에 이제 100만이 육박하는 노동자들이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류 미디어가 접근하는 데는 이제 거리감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실질적인 삶에는. 그래서 이제 주류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저 이주 노동자들 혹은 이주민의 모습이 보통 좀 이렇게 굉장히 불쌍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좀 특이하거나 이런 경우만 비춰지지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주체로서의 모습은 잘 안 보인다. 무슨 사연 있는 것만 찾아가서 찍으니까. 근데 그 뉴스감 되는 것만 찍으니까. 그렇죠. 그 사연이라는 것이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억울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 당하는 자, 피해자, 피해성이 있어 뭐 있거나 아니면 좀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거나 이런 요의 것들만 이야기되고 삶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 삶의 주체 노동자가 본인을 기록할 수 있게. 그래서 비디오 교실을 하는 게 제 활동의 이제 목표였어요. 이주 노동자들 비디오 교실. 자기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카메라를 들고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건 남을 위한 미디어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미디어. 그러니까 노동자는 그 관객을 누구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향에 있는 내 동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한국이란 나라에 와서 이렇게 이주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어. 라는 자기 일기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기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노동자분들은 삶의 주체로서의 자각을 훨씬 키워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이게 그거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을 하셨던 거고 그 일이 몇 년 이어졌죠? 몇 년 했습니다. 그랬고 그 교실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교실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과는 약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은 지금은 이제 접으셨어요? 그 일은 여전히 저희 교실, 저희 그 사무실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는 표현이 인권이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현이 인권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들한테는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그때 했던 것처럼 좀 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그 비디오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죠. 다른 일이 바쁘시니까. 지금 뭐 막 그러니까 그 비디오 교실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또 그 옆사연 등등 하다 보니 지금 비디오 가르칠 때가 아니구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좀 더 긴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 당장 이렇게 아까 말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화장실이 없어서 나 왔어요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잠시 쉬어갈 곳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좀 약간 우리는 좀 더 뭐랄까요? 우아한 행동이잖아요. 뭔가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그렇죠. 지금 비디오 찍을 때가 아니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왔던 사진기 들고 이제 공부하러 왔던 노동자들이, 지금
저 사람은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된대 하니까 이 노동자들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나는 자기는 이제 외국에 와서 문화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리고 사진 기술 배우고 비디오 기술 배워가지고 뭔가 좀 그 문화적인 삶을 하고 싶은데 그보다 못한 노동자들이 마구 사무실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도 아, 선생님 교실은 그냥 제가 딴 데 가서 배울게요. 이렇게 하고 가버리고 그러면 그 이제 상담 일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거예요. 되었죠. 지금 아마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슨 뭐 보면 가끔씩 뉴스 보도에 보면 뭐 폭행당했다, 뭐 성추행당했다, 뭐 이런 뉴스들은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임금 체불이 심각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오셨는데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아마 아, 저 정도였나? 새삼스레 눈을 뜨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네네. 우리 김인찬 대표는 주거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오셨지만 그 밖에 지금 제가 쭉 앞에 얘기한 뭐 폭행, 임금 체불 이런 거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하소연을 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노력하시는 게 주된 활동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대체로 그 해결이 돼요? 어때요? 경우마다 다른데 그냥 제일 불행한 노동자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명 혹은 두 명 혹은 세 명 적은 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고립된 지역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숙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악하고 비닐하우스인 경우도 있고 비닐하우스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용주가 제공한 방에 고용주의 숙소의 문간방 그러면 정 힘드니까 그쪽에 와서 지내라 라고 했다가 성추행으로? 네. 좀 심각한 성폭행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네, 네. 노동자들이 그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두세 명 한두 세 명 그것도 고립된 곳에? 고립된 곳에 제일 위험하다? 네, 제일 위험하다.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 진짜 이제 그에다가 임금체불 같은 걸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 임금체불 하소연을 하면 해결이 돼요? 저희가 하나 그 입증 책임을 노동자한테 주는 게가 저희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임금을 못 받았다는 걸 입증해라? 예, 내가 일을 그 노동시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전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노동자들한테 사전에 이게 한국 당국에서 이게 뭐 이 형사상 형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를 처벌하려면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요구한다. 라는 거 그래서 당신이 근로계약서에는 이제 8시간 일하는 걸로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10시간, 11시간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그냥 거의 확신을 갖고 얘기하고 있기로는. 근데 그걸 입증해야 된다는 입증을 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이 몇몇이
용기를 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출퇴근 시간을 이렇게 말하면 요즘 말로 인증샷 같은 거 내가 지금 일터에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찍고 이런 걸 이제 몇 개를 모아 가지고 한 두어 달치를 모아서 이제 가서 이제 노동부에 가서 이렇게 제 출퇴근 시간은 이렇습니다. 예예. 라고 이제 노동부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어진 임금은 그 두 시간분의 임금을 전부 그냥 안 줘요. 안 준 거죠. 예, 안 주고 이렇게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이게 CCTV 혹시 거기 없습니까? CCTV.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왜냐면 확인이 돼야 되니까. 예, 확인을 하려면 전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본인이 찍은 휴대전화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이 몇 개월 동안 적은 노동 시간 기록, 예, 예. 출근 이제 계절이 바뀔 때 노동 시간이 변하기도 하거든요. 보통 뭐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데 7시 뭐 아주 혹한기에는 7시 반으로 이렇게 미뤄지기도 하고 하절기에는 아침 6시부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변하는 것들을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 놓았다 하더라도 안 돼요, 그걸로. 그거 거기에 그 노트에 적어 놓은 그 노동 시간을 적은 그 노트에 고용주의 사인이 없으면 이게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네요. 까다롭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체불됐다는 걸 입증했어요. 예, 예. 그러면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저희 사건에서 이천 지역에서요, 이 노동자가 한 4년여의 근속기간 중에 한 2년치의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게 약 저희 계산으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되지만은 노동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증거를 갖고 네. 이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된 게 한 3,400 정도 돼요. 확인된 게 3,400. 예. 예. 이 노동자한테 이제 고용주가 돈을 줘야 되죠. 내가 언제 안 준다고 그랬냐. 앞으로 줄 거다. 예, 이렇게만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약속한 것도 금년 4월에는 준다고 그랬는데 그 노동자 못 받았습니다. 그 노동자가 별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왜냐 집행할 상대가 뭐 이렇게 민사 채권으로 상대 그 고용주 그러면 그 집을 그러면 뭐 가압류라든가 민사 소송까지 해서 해야 됩니다. 이긴 다음에 가압류. 예, 예. 그럼 몇 년 걸리죠? 그럼 몇 년 걸리죠. 그 동안에 이제 체류 기간은 더 도과하고 그렇죠. 이제 그 취업 비자 기간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그러니까 어렵사리 고용노동청에서 인정했는데도 사업주가 안 주면 또 이렇게 되더라 이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이후에도 민사소송을 해야 되고 아이고. 민사소송의 결과가 있더라도 민사소송의 결과가 있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아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귀국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참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군요. 뭐 네네. 아무리 정부에서 인정해줘도 사업주가 돈 안 주면 진짜 또 방법이 없다. 예, 지금으로서는 제도 이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속 터지시겠어요. 열심히 도와서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그렇죠. 예,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그 개선 방안은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 고용주에게 한국노동부가 직업 알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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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노동자들이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통에서부터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길도 없어요. 막혀 있다는 거죠. 예. 사업자 등록증조차 없다는 건 그만큼 영세할 것이고 예, 예. 열악할 것이고 네. 소규모일 것이고. 예, 저는 농업 노동자든 어느 분야든 사업자 등록을 가진 분들에게 알선해라. 그래도 국가가 예 알선을 하라는 거죠. 국가가 네. 알선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처음 시작하면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겠죠? 또 아주 잘 대접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훨씬 많겠죠?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뭐 구구절절이 여러 사연 듣다 보니까 아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경우를 당한 사람은 소수겠죠?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어야죠. 예. 그러니까 없어질 때까지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참. 맞습니다. 하루빨리 할 일이 없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김희찬 대표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똑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본다면 참 터무니없고 끔찍한 일들은 안 벌어져야죠. 하나도 없어져야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